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칼리스테닉스 튜터 김웅진입니다. 오늘은 저번 푸시업 루틴에 이은 턱걸이 풀업 입문자 루틴을 준비해봤는데요. 푸시업 입문자 루틴이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상단 카드를 눌러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단하게 고정된 철봉이 하나 필요합니다. 체육관이나 동네 공원 철봉 혹은 문틀 철봉으로도 루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육통 없는 휴식이 충분히 된 여러분들의 몸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아직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풀업 밴드 하나 장만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도는 보라색에서 초록색 요 두 가지 강도를 추천드리고요. 지금 구비해 두시면은 입문자 때를 넘어서 초보자 때까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루틴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철봉에 힘을 빼고 매달린 상태로 5초 이후에 내려와서 바로 점프를 뛰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높이를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5초를 버텨주시면 됩니다. 총 10초를 버텨주시면 1세트가 종료되고 총 6번 도합 1분을 버티게 될 겁니다. 쉬는 시간은 50초로 진행할 예정이고 쉬는 시간이 끝나기 10초 전, 5초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을 켜고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루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들 마실 물 준비해주시고 아까 말했듯 몸 한 번씩 쭉 풀어주시면서 30초 뒤에 제대로 루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간에는 항상 긴장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독하게 먹어야 돼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루틴. 여러분들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13초, 14초, 15초 어깨 한 번씩 조금 돌려주시고 철봉 밑에 위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초 전이고요. 준비해 볼게요. 자, 5, 4, 3, 2, 1. 자, 매달려 보겠습니다. 힘을 쭉 빼고 흔들림을 잡고 매달려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끝나면 바로 높게 점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와 주시면 한 세트가 끝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초 휴식을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탑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의 등이 최대한 모여줘야 됩니다. 요거는 상타를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초보자분들이 턱걸이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깨가 앞으로 말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찍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말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등을 모아준다고, 이런 식으로 모아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35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자, 10초 뒤에 두 번째 세트 동일하게 5초 5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자, 힘 빼고 쭉 매달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나면 점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내려와 주시면 두 번째 세트 완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루틴을 진행하면서 호흡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숨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호흡을 진행해주셔야 됩니다. 팔 한 번씩 계속 풀어주시고요. 자, 너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깨 너비로 잡으시면 되는데 어깨 너비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적당히 잡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만세를 해주시고 거기서 아주 약간만 벌려주시면 그 정도 너비가 가장 적당하고 좋을 거예요. 자, 벌써 35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준비해서 세 번째 세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초 전입니다. 자, 5, 4, 3, 2, 1. 자, 매달려 볼게요. 힘 빼고 흔들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착지하고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빠르죠? 벌써 절반의 세트가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뒤돌아서 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등이 어떻게 이렇게 말리지 않고 어떻게 수축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올 때마다 계속 천천히 내려올게요, 천천히 내려올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처음 할 때 위에서 갑자기 턱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들 어깨 부상이랑 진짜 바로 하이파이브하고 악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급하게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힘이 진짜 떨어졌어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버티면서 내려오셔야 부상을 방지하고 오래 운동할 수 있어요. 자,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10초 전입니다. 4세트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5, 4, 3, 2, 1, 시작! 뒤돌아서기로 했지? 흔들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바로 높게 점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힘주면서 내려와주시면 됩니다. 힘주면서 내려오는 게 정말 힘들겠지만 최대한 계속 힘을 주면서 내려오셔야 돼요. 오래 운동하셔야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제 점프를 했는데 버티기가 안 되시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 나올 거예요. 그분들은 점프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해서 내려오는 걸 반복적으로 5번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지나고 있고요. 20초 뒤에 5세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누적으로 벌써 40초를 버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죽음의 시간이 5, 4, 3, 2, 1, 5세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착지하고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여기까지 따라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별로 어렵지 않죠. 지레 겁먹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운동을 할 때는 항상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벌써 마지막 세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땀이 뻘뻘 나는데 곧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상탈해야지. 나시 입고 다녀야죠. 요 턱걸이, 가장 완벽한 운동이라고 알려진 턱걸이만 해주셔도 여러분들 등, 넓은 등, 어깨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끝까지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할 시간이 짧아요. 자, 10초 뒤에 마지막 6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5, 4, 3, 2, 1. 자, 매달려 보겠습니다. 숨 빼고 흔들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점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자극 느끼면서 내려와 주시면 오늘 루틴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5분 만에 끝내는 턱걸이 입문자 루틴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번 해봤고요. 이번 루틴이 조금 쉽게 느껴지신 분들은 2분 정도 휴식한 뒤에 영상을 다시 앞으로 당겨서 한 번 더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철봉에 매달려서 버틴 시간은 1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한 번 더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루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해 주시고 한 번 더 루틴을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매달리는 것만 했을 뿐인데도 악력부터 등 근육까지 전부 다 자극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도 꼭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는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